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 월드 주간 뉴스 앵커 실키입니다. 2024년 3월 우수 그룹 1등의 가온 그룹이 선정되었습니다. 가온 그룹은 300만 쿠폰을 받아 많은 사장님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가온 그룹을 이끌고 있는 신성기 대표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하겠지만 성과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저보다는 우리 그룹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해줬기에 이런 그 영광된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인터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 그 우리 가온 그룹 식구들은 모두 다 가족 같고 또 가족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봉사할 줄 아는 그런 아주 팀워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저 역시도 우리 그룹원들한테 그런 팀워크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참 배우고 있고 저도 더 많이 그룹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원동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광된 또 1위에 오를 수 있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서 12월까지 쉬지 않고 쭉 성장하는 그런 그룹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8일 부회장님 유튜브에 GSM 그룹 원무성 대표님과 액션스타 그룹 이충렬 사장님이 출연했습니다. 두 분의 사장님은 약 30여 분간 부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현장을 코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4년 4월 8일 월요일 부회장님 유튜브에 GSM 그룹 원무성 대표님과 액션스타 그룹 이충렬 사장님이 출연했습니다. 원무성 대표님은 1억 시책 달성 우수그룹 선정 소감과 사업하면서 행복한 점을 말씀해 주셨고 이충렬 사장님은 가장 보람찬 경우와 초청의 날에 대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유튜브 방송이 끝나고 두 분의 사장님을 만나봤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돌아보니까 굿모닝월드 사업을 처음 할 때 배운 게 뭐였나 봤더니 꿈을 써서 정립해서 붙여놓고 외쳐라. 이거 되게 유치하게 생각이 들었고 되게 누군가한테 제 꿈을 보여주는 게 되게 뭐라 그럴까 부끄럽다고 생각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굿모닝월드 사업을 만났을 때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 꿈은 되게 허황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좋은 집을 산다, 좋은 차를 산다, 뭐 어디 해외여행을 다닌다 이런 게 사치스럽고 정말 그게 이루어질까? 이런 마음에 써놓고 저도 이렇게 숨겨놓고 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제 작은 꿈들이 작은 거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때 이제 비밀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크릿 책도 읽어보고 꿈꾸는 다락방 책도 읽어보니까 그 비밀이 맞는데 그걸 실천에 옮겨봤습니다. 그래서 써서 종이에 써서 벽에다 붙이고 여기저기 붙이고 막 주방에 화장실에 안 붙인 데가 없어요. 써서 붙이고 갖고 싶으니까 간절하잖아요. 그래서 무지하게 소리 질러 외친 것 같아요. 35평 아파트 산다. 나는 해외여행을 다닌다. 오늘도 통장에 돈이 또 들어온다. 파트너들이 밀물처럼 밀려든다. 이런 꿈을 소리 질러서 외칠 때 가슴에서 막 뭉쿵뭉쿵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이게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갖고 싶은 게 뭐지? 일단 저거 소리 질러 외쳐봐. 이렇게 하다가 저는 굿모닝 월드에 그룹의 대표도 됐고 억대 연봉자도 됐고 전 세계 여행도 다니고요. 제가 원하던 집, 제가 원하던 차, 제가 원하던 여행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책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꼭 시크릿 책을 추천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의 꿈도 굿모닝 월드에서 다 이루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사람을 초청해야 되고 그분에게 유익을 돌려줘야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핵심 초청을 하는데 우리가 좀 두려워하거나 혹은 게을러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부분을 우리들은 초청이 그야말로 우리들이 할 일이고 초청이 야말로 우리들이 살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당당한 파스처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본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실큐 아미노산을 비롯한 모든 제품을 경험하면서 얻는 산 경험, 그리고 우리의 마케팅은 마케팅대로 진행하면 수입이 바로바로 된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준비된 마음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 그들에게 유익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뒷받침이 될 때 초청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초청은 하루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주위에 있는 사람, 새롭게 만나는 사람, 친구들을 만나고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점점점 잘할 수 있고 많아질 수 있는 초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전을 갖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을 힘차게 시작한 두 그룹은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의 힘과 대표님들의 역할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2024년도 힘차게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쿤 기자였습니다. 2024년 4월 11일 굿모닝월드 부산 비전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부산 비전 세미나는 약 120여 명의 사장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포에버 그룹 김수미 사장님의 사업 설명과 태오름 그룹 문화영 사장님의 성공 스피치, 이천용 대표이사님의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코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4년 4월 8일 부산 백스코에서 비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은 약 120여 명의 사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창원, 마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포에버 그룹 김수미 사장님의 사업 설명을 시작으로 비전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업 설명이 끝나고 태오름 그룹 문화영 사장님의 성공 스피치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용 대표이사님의 특강이 진행되었는데 초기 사업가를 위한 나의 본질과 나의 성공이라는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부산 비전 세미나가 끝나고 김수미 사장님과 문화영 사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비전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부터 시작해서 상품 소개 그리고 마케팅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정말 이 회사 대단한 회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가정주부였던 저를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이 자리로 저를 안내해준 이 굿모닝월드가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 같은 많은 분들이 또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비전 세미나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이 사업을 정말 제대로 보시고 그 본질을 보시고 미래를 투자하실 수 있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성공 스피치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굿모닝 월드를 만나 나의 본질을 회복하고요. 내가 얼마나 천하보다 귀하고 내가 얼마나 억만장자인지, 그리고 정말 이 열방의 세계 열방의 위대한 리더가 되고 나는 늘 건강하고 행복하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알고 굿모닝 월드에서 꿈꾸고 사업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굿모닝 월드가 주관해 주시는 이 부산 비전 세미나를 통해 오늘 함께한 신규 사업자분들도 많이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제가 느낀 비전, 건강에 대한 비전, 그리고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함께 늘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이 멋진 이 자유로운 삶을 오늘 굿모닝 월드를 통해서 꼭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비전 세미나는 앞으로 굿모닝 월드를 통해 남은 인생을 바꾸어 갈 사장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사장님들 모두 비전 세미나를 통해 2024년 멋진 한 해를 보내는 사장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쿤 기자였습니다. 2024년 4월 15일 부회장님 유튜브에 GSM 그룹 이석환 대표님과 GS 하모니 그룹 이옥수 사장님이 출연했습니다. 두 분의 사장님은 약 30여 분간 부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현장을 코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부회장님 유튜브의 GSM 그룹 이석환 대표님과 GS 하모니 그룹 이옥수 사장님이 출연했습니다. 이날은 특히 아미노산과 티로신 특집으로 진행돼 이석환 대표님과 이옥수 사장님은 아미노산과 티로신의 우수성과 자랑을 마음껏 해주셨습니다. 유튜브 방송이 끝나고 함께 오신 그룹원 사장님들과 같이 만나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GSM 그룹의 엄무성입니다. 저 내일 여행 가요. 굿모닝 월드에 너무 좋은 제품 실크 아미노산 이외에 많은 제품을 주변 사람들한테 열심히 너무 좋아서 제가 경험했기에 너무 좋아서 많이 자랑했더니 회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외여행을 보내주는데 내일 또 필리핀 세부로 여행을 가서 어제 밤새 가방 싸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이렇게 좋은 혜택으로 많은 분들에게 실크 아미노산 그리고 티로신 혜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쉬지 말고 전하세요. 누구에게나 막 전해요. 어서 많이 전하셔서 여러분 같이 가고요. 그룹원들 너무 감사하고요. 덕분에 저 혼자 다녀오지만 여러분도 내년에 같이 갈 수 있도록 다녀와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GS 하모니의 이옥수입니다. 저희 하모니의 그룹에 자랑하면 너무 많죠. 그리고 저희는 숫자 경영에 무지 진짜 탁월해요. 막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그룹원들 모두가 다 그 대표님이 목표를 딱 정해놓으시면은 그거를 꼭 막 맞춰야 되는 줄 알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단톡에다 이렇게 올려놔 주시면 막 서로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단톡이 막 실세 없이 올라가는 걸 보면은 와 우리 진짜 GS 하모니 그룹이 참 대단한 사장님들이 많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발전할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침체된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래도 또 그거를 또 4월에 또 마음 또 막 이렇게 저기 해서 이제 또 5월에도 또 같이 또 100% 또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모니 그룹 이명자 대표님을 모시고 사업을 하고 있는 이명순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이옥수 사장님하고 같이 오게 됐는데 또 인터뷰를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하모니 그룹의 이명자 대표님은 우리 그룹이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할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을까 항상 본사 경영진들 자랑하시고 네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모니 그룹이 좀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안내도 잘하시고 상담이면 상담, 미팅이면 미팅, 개인 미팅도 해주시고 해서 두 배 성장, 세 배 성장할 수 있는 하모니 그룹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대표님을 따라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모니 그룹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네, GSM 그룹 주옥턱 이석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요 항상 이 자랑스러운 주옥턱 때문에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가슴이 설레이고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실크 아미노산을 알게 되면서 정말로 주위 사람들에게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지금도 어디 밖에서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물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을 또 본사가 훨씬 더 좋은 조건에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오늘부터 주신다네요. 정말로 감사하죠. 여러분 아마 아직은 긴가민가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선택만 하신다면 아마 머지않은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도 실크 아미노산 또 티로신 그리고 굿모닝 월드웨이에 대해서 사랑에 푹 빠지실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도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 5월 달에 더 멋진 가정의 달 맞이해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날 방송을 통해 많은 사장님들이 아미노산과 티로신의 우수성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모든 분들이 굿모닝한 아침을 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쿤 기자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GS 하모니 이명재 대표님의 보살핌 아래 굿모닝월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스페셜 모닝 플래너 이병길입니다. 사실 굿모닝월드를 처음 선택한 거는 돈을 좀 제가 많이 벌고 싶어서 찾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도 좀 해보고 부동산도 좀 공부해보고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오는 캐시플로우라는 보드게임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소개해 주신 분의 집에 갔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거의 20년 전에 굿모닝 월드라는 회사를 만나서 사업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바라본 이 부모님의 모습이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사실 되게 엄청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사업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 모습이 되게 좋은 인상으로 남았고 저희 지금 계시는 대표님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저희 부모님과 같이 가서 이제 굿모닝 월드 비전 사업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고 그렇게 이 사업을 좀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돈을 벌려고 시작했는데 이 사업을 제가 와서 해보다 보니까 굉장히 굿모닝 월드라는 회사가 이 사람의 그릇을 키워주고 좀 리더로 만들면서 인성을 닦아주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하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처음 접하다 보니까 아, 네트워크 회사들이 보통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는구나를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 같이 사업을 하면서 아, 제가 진짜 진심으로 막 부모님을 이렇게 존경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은 사실 살면서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도 어느 정도의 변화해 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부모님의 다른 모습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이제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가족끼리 따로 시간 내지 않아도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이가 들면 되게 뭐 생각이 조금 고집이 좀 세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이 사업을 하면서 부모님이 너무나 생각이 엄청 유연해지고 포용력이 넓어지고 그런 게 대화를 하면서 많이 느껴져서 그런 부분이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아, 내가 이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를 진짜 많이 고민을 했고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도 팀장님 바로 앞자리에 한 3년 정도를 앉아 있었는데 아, 내 미래의 모습이 저 팀장님의 모습이겠구나를 생각을 했을 때 아, 솔직히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즐겁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사실 사업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난 투자를 좀 공부를 잘 해가지고 좀 성공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우연하게 이제 네트워크 이제 굿모닝 월드를 만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 이 사업은 정말 내가 나이 들어도 끝까지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네트워크라는 사업 자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경쟁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네트워크라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서로 도우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비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1박을 꼭 와야 되냐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박에 와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세일즈를 하는 게 아니고 좋은 팀을 만드는 건데 좋은 팀을 만들려면 우리 팀에서 어떤 하자, 뭐 해보자 이런 좀 그런 워크샵?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그리고 원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1박 세미나는 당연히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 1박 세미나에 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은 저는 이 사업의 본질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팀을 만드는 거지 세일즈를 하거나 물건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저희 그룹에서 추천을 부회장님 유튜브 방송에서 추천이 나갔던 책이긴 한데 거인의 노트라는 책 저는 그 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책을 막 엄청 많이 읽진 않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아, 이 기록의 중요성이 엄청 중요하구나. 내가 책을 읽어도 아, 책을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내가 조금 더 똑똑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쓰라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왜 부회장님이 시스템 강의 들으면 이거 쓰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책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책이 또 하나 있는데, 그, 김영석님의 그 인생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철학자 김영석님이 그 나이가 이제 올해로 105세 정도 되셨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그 20대부터 60대까지의 31가지의 질문, 공통된 질문을 모아서 거기다가 이제 그 책에 담아놨는데 약간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잘 읽히기도 하고 거기에 약간 인생의 진리같이 편안하게 좀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행복이란 뭔가요? 뭐 일은 왜 해야 되나요? 책은 왜 읽어야 되나요? 약간 이런 것들을 되게 편안하게 담아놓은 책이라서 개인적으로는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네트워크를 하면서 생각이 나는 건데 제가 뭐 잔잔하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 이 사업이 분명히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 즐거울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가끔은 아, 그냥 살던 대로 살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하긴 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최근에 그 피지컬 100이라는 넷플릭스의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그 거기서 이제 최고의 몸을 찾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국가대표에서도 뭐 팀으로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선수들도 있고 개인으로 하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뭐 금메달리스트들이. 근데 그 개인으로 해서 성공을 한 사람들은 그 팀으로 이뤘을 때 그 기쁨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어떤 그 개인으로 잘하는 그분이 거기서도 이제 팀으로 움직이는 그런 대결 같은 게 있거든요. 팀으로 해서 성공을 했을 때 아 이거는 진짜 내가 개인으로 했을 때의 어떤 성공보다 팀으로 했을 때의 그 성공이 이렇게 마음을 뜨겁게 하는구나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굿모닝 월드에서 정말 좋은 팀을 꾸리고 그 팀을 성장할 수 있고 그 네트워크라는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 사람들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이제 굿모닝 월드에 항상 그 최고의 제품이 있잖아요. CLQ라는. 그래서 그 제품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같이 성장하는 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1분 건강 이승래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워킹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이 파워 제자리 워킹을 한번 선보이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팔을 양쪽으로 딱 들으시고 여기서 이제 걷는 동작을 할 건데 팔을 높이 높이 이렇게 올릴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리 걸으면서 팔을 걸으면서 호흡은 자연스럽게 횟수는 실패할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때 호흡은 자연스럽게 자 오른팔 먼저 왼발 오른팔 왼발 먼저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팔을 높이 다스 여섯 여섯 아홉 여 이렇게 생략은 색 횟수는 생략하고 높이 높이 아 자 지금 이렇게 어디가 아프세요? 해보시니까 어깨가 아프죠? 네 팔이 아픕니다. 자 그러면 아픈 부위, 예. 아픈 부위들이 운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숨이 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호흡이 가쁘기 때문에 심폐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걷는 것보다는, 자, 파워 워킹 제자리 걸음이다 보니까, 자, 무릎을 높이 높이 올리니까, 아무래도 이 고관절, 그 다음에 다리, 대퇴사두근, 자, 무릎관절, 관절과 근육이 움직이는 모든 부위들이 운동이 되는 거죠. 자, 높이 높이, 팔을 높이 높이. 주간 석세스 비디오입니다. 여러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혹시 한계를 정하셨나요? 스스로 한계를 지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수준에서 이게 최선이야.
네가 이 정도 회사 취직했으면 대박이지. 너 이 정도 월급 받으면 대박이지. 네 수준에 이 정도면 행복한 거야. 주어진 것에 만족해. 앞으로 진짜 많이 듣게 될 거야. 네 인생 한계를 규정 짓는 애들이 있어요. 대부분 근데 거기에 굴복한다? 누가 이걸 갖다 지금 커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딱 보더니 음료수라 이거야. 그럼 아이고 뭘 음료수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어떡해요 커피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도 우리가 자신이 없을 때는 아 네 음료수입니다 이렇게 그게 비굴한 거예요. 그런 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다가 저한테요 커피를 확 엎지르잖아요. 그래도 그건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나가는데요 저런 거지 같은 자식 이래봐요. 그건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힘에 눌려서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수긍하는 그런 비굴함을 가질 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 독해지냐면 내가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것을 무시당했을 때 가장 독해져. 인생에서 최고의 희열은 넌 할 수 없을 거야 아마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나의 성공으로 보여주는 것. 멋지게 복수해주라고. 어? 뭐 복수하는 방이 뭐라고? 결과로 보여주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노라. 네가 어떻게 평가했든 나는 이렇게 당찬 사람이었노라. 결과로 증명해 보이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사람들이 너를 찐따로 보면 그런 자체를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 따위로 얘기 못하게, 그 따위로 볼 수 없게 만들면 되잖아. 어? 남들 탓하지 마. 왜 나를 저렇게 평가해? 평가 못하게 하면 되잖아. 네 실력을. 스스로 한계 지으면 기적은 없다. 난 안 될 거야 아마. 거기까진 불가능해. 라고 하는 순간 그건 못해. 바라는 게 있다면 일단은 변화를 시작해야 되고 변화를 충분히 지속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결과에서의 변화가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당장에 오늘 또 어제랑 똑같고 이번 달도 저번 달이랑 똑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To be or not to be. 햄릿의 그 유명한 대사 To be or not to be는 사느냐 죽느냐에 한 번으로 끝나면 그만인 선택이 아니라 이대로냐 이대로가 아니냐 지금의 이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설 것인가 즉 삶의 근원적인 변화를 뜻한다는 것이죠. 명심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만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오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 그것 또한 이전에 열심히 하지 않았던 그 결과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세요. 완전히 달라졌다 라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어정쩡한 변화는 아무런 결과 못 만듭니다. 완전히 변해야 돼요. 모든 고비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게 고비라서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 고비를 넘는 거네. 그러면 그 고비 다음을 생각하는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 고비를 잘 넘으면 나와 남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고 그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그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뤄놓은 결과는 반짝반짝 멋있게 보이죠. 근데 그 이뤄놓은 결과들을 따라가는 그 모든 과정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고통 총량의 법칙. 이걸 지키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승부하셔야 돼요.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는 극복을 못한다고 생각하냐고.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말 것.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폰서에게는 멋진 파트너로서 파트너에게는 멋진 스폰서로 성공하는 사장님들이 되기 위해 오늘 하루도 끊임없이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굿모닝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삶이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 마라. 하늘이 내 곁을 지켜줄 거야. 너의 발걸음이